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벌써 4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아서 꽃 구경하기 좋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4월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뉴스는 성수동에 있는 빵집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빵집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주인 김동일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단골을 위한 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직접 재배한 천연 발효종마늘 넣어 반죽을 숙성시키고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가 온전하게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빵이 다른 빵에 비해 혈당을 덜 올리기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소개된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좋은 재료와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면 한 번씩 섭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성수동 빵집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위치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여성이 임신할 경우 임신성 당뇨에 걸릴 위험이 최대 13배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에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이 임신부 608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임신성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임신부 608명을 지방간 진행 정도에 따라 1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관찰했더니 지방간이 없는 임신부는 임신성 당뇨 발병률이 3.2%였고 지방간이 가장 많은 3등급 임산부는 임신성 당뇨 발병률이 42.3%로 높아 지방간이 있는 경우 당뇨 발병률이 13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간이 있다면 임신 전에 지방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40세 이전에 2형 당뇨에 걸릴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글래스고 대학 책임연구원 나비드 세터 박사가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는 2형 당뇨병에 걸렸을 때 그 위험성의 차이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40세 이전에 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심장마비, 뇌졸중, 심방세동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비만율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비만을 젊은이들의 당뇨 환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나이가 40세 이전이라면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에 당뇨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미국 소식인데요. 미 식품의약국은 2018년에서 2037년까지 포장식품에 의무적으로 설탕 첨가량을 표시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설탕 첨가물을 알리는 표지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과 음료 소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소개한 성수동 빵집에서는 뺑선영스라는 고객 이름을 딴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골 손님이 당뇨 때문에 단 빵을 먹지 못하자 특별히 빵을 만들고 이름을 특별히 지었다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주변의 가게들이나 음식점들이 당뇨 환자를 고려하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